고객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한 개성 만점 카페, 그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까마득한 해안절벽을 따라 오르는 사람들, 짜릿함을 즐기는 해벽 클라이머들을 만나보시죠. 운동을 지하철역에서 한다. 대전 지하철역의 다양하고 스마트한 시설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은지 하루의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주말 사이에 제17호 태풍 타파가 한반도를 지나갔습니다. 특히 이제 남해안, 동해안에는 비바람이 꽤 거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뭐 태풍과 비로 인해서 과수농가 낙과가 생길까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조용히 지나간 것 같아요. 네네. 다만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전국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은 이 가을 태풍이 오는 중에 맞은 또 추분이 되겠습니다. 추분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낮과 밤의 길이가 같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다는 그런 날인데요. 그래서 바른 삶을 알려주는 날 또는 중용의 날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추분이 지나면 우레소리가 멈추고 벌레도 숨는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이 지나면 이제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지고 가을도 한층 깊어질 것 같습니다. 어느새 더운 여름이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태풍 지나가면서 날씨 궁금해지는데요.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태풍 타파가 완전히 좀 물러간 걸까요? 네, 태풍 타파는 세력이 약화된 채 빠르게 이동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남아있던 태풍 특보도 모두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월요병을 완전히 좀 타파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 전해주시죠. 네, 내륙 지역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서 벗어났습니다. 따라서 충북 지역에 내려졌던 태풍특보도 모두 해제된 상태인데요. 다만 북부 지역에는 다소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6도 안팎으로 출발합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음성이 16도, 증평은 17도, 괴산과 보은은 1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낮부터는 차츰 햇살이 드러나면서 낮 기온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역이 21도에서 23도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충북은 대체로 흐리지만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자외선 지수는 높은 단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갈수록 기온도 낮아지니까요.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지났어도 가을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저온에서도 살아남는 세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반드시 냉장 보관을 해야 하고 조리 후에는 되도록 빨리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또 구토와 발열 증상이 나타났을 땐 병원 치료가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혜선 씨도 커피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매일 마시죠. 지금 좀 느낌 자체가 커피 멋진 느낌. 예. 멋진 카페에 가서 앉아있으면 너무나 어울릴 것 같은. 카페도 당연히 좋아하시겠네요, 그러면. 뭐 엄청 좋아하죠. 그래요. 기본적으로 자주 가고 네네. 또 이제 뭔가 이렇게 테마가 있는 카페나 분위기 좋은 카페들은 일부러 찾아가기도 하는데 네네. 주변에 보면은 뭐 저보다 더 전문적으로 이제 카페 투어를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저희도 지금 여기 커피 한 잔 착 놓고 진행을 참 분위기 있을 텐데 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카페를 찾아가는 이유는 사실 뭐 맛있는 커피 한 잔 완벽한 커피를 마시고 싶다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보다도 카페 들어섰을 때 어떤 편안함, 여유 이런 것 것들을 좀 찾고 싶어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지 카페마다 딱 들어갔을 때 그 공간에서 느껴지는 맞아요. 그 첫인상들이 다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들이 다르고 아무래도 이제 카페 인테리어 같은 것들을 보면은 이게 크기와는 상관없이 네네. 딱 들어갔을 때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 전문가 포스가 벌써 많이 가보신 느낌이 납니다. 네, 자, 이런 분들 더 좋아하실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에서도 저희가 나만의 개성으로 꾸민 청주의 이색 카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떠나보시죠. 카페 하면 여러분은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세요? 만남과 이별? 아니면 차 한잔의 여유? 요즘엔 카페 모습도 참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얘기하러 자주 와요.
카페 분위기가 좋아서 자주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찾으러 옵니다. 주인의 개성이 마음껏 펼쳐지고 손님들에게 제대로 취향 저격당한 감성 카페들. 함께 구경해볼까요? 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청주시 수곡동. 골목 모퉁이에 주택을 개조해 만든 작은 카페가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오밀조밀 정겨움이 묻어나는데요. 이곳은 자매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라는군요. 이제 주택 쪽을 알아봤는데 근데 이 주택이 코너인 장점에 비해 실내는 되게 좁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곳곳에 창들을 내고 방문도 다니기 쉽게 최대한 트고 방과 방 사이의 벽도 허물고 그래서 기본적인 이 집의 골조랑 느낌은 살리되 저희 자매만의 뭐 소품이나 가구로 포인트를 주어 인테리어 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토박이 자매의 디자인 카페로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는데요. 미술을 전공한 언니와 맛있는 디저트를 만드는 동생의 감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원래 저의 꿈이었는데 이 공간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가 인테리어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고 그래서 언니에게 많은 조언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같이 이 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지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낡은 주택을 지금의 모습으로 바꾸기까진 우여곡절도 많았다는데요. 꿈을 이루고 싶은 열정이 밑거름이 되었다곤 해도 두 사람의 생각을 좁히기까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이제 깔끔함을 추구하는데 동생은 아기자기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작은 소품들 막 여러 개 놓고 하는데 저는 되게 그게 좀 지저분해 보이더라고요, 가끔은. 그러니까 그런 생각 차이가 좀 컸죠. 카페 문을 연 지 어느덧 1년. 커피와 디저트를 담당하고 있는 동생 나영 씨는 자기만의 카페를 갖기 위해 그동안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군요. 저는 원래 미술 전공을 했는데 이제 바리스타의 꿈을 꾸면서 이제 제가도 같이 전문적으로 배우게 되었어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서부터니까 거의 6, 7년은 준비한 것 같아요. 고뇌와 배움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디저트를 만드는 것이 행복하다는 나영 씨. 그런 만큼 디저트에서 특히 발군의 실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네모구마는 고구마 파운드인데 겉에는 화이트 초콜릿이랑 아몬드로 코팅해서 달달하면서도 고소하게 드실 수 있는 디저트입니다. 고구마 파운드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크림 라떼라고 하는데요. 단호박을 넣어 만든 크림 라떼와 네모 구마. 이 카페만의 시그니처 메뉴라고 하니 잠시 눈으로 남아 즐겨보시죠. 분위기 좋은 창가에 자리를 잡은 손님들. 주문한 메뉴가 나오자 사진 찍기 바쁜데요. 눈요기가 끝난 다음 드디어 맛보기 타임. 단호박 크림이랑 커피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고 이 카페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시그니처 메뉴다 보니까 되게 더 특별한 것 같아요. SNS를 통해서 오게 됐는데 오니까 좀 여유로운 분위기인 것 같아서 커피랑 디저트랑 같이 먹으니까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손님들이 빠져나간 조용한 카페. 자매는 또 일 이야기로 진지한데요. 때로는 티격태격. 때로는 의기투합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가는 자매. 이들의 꿈이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처럼 동생과 같이 나이 먹어도 40에도 60에도 같이 사이좋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니랑 사이좋게 일하면서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집처럼 편안히 쉬면서 힐링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카페로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카페가 되도록 노력할게요. 사장님 사랑해요. 싫어요. 먹거리, 즐길거리 많아서 청주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율량지구. 그 중에서도 차별화된 전략과 독특한 분위기로 젊은이들에게 인기몰이 중인 감성 카페가 있습니다. 요즘 각박한 현대인들의 삶에 저희가 제주도라는 편안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로 다가가서 저희 카페에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사소하게나마 평온과 위안을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런 공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청주 속에 제주라는 별명이 붙은 카페. 부드러우면서도 아름다운 조명과 자연스러운 채광이 돋보이는데요. 공간 활용이 잘 돼 있어 셀프 기념 사진을 찍기에도 손색 없을 정도입니다. 이 외부 공간은 내부와는 다르게 정말 제주도의 휴양지에 온 것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원두막과 나무들을 배치했고요. 정말 날씨가 좋을 때는 저희 천장이 열리거든요. 천장이 열린다고요? 네. 그럼 한번 보여줄 수 있으세요? 네, 보여드릴게요. 이 카페만의 소소한 서프라이즈이기도 한데요. 자칫 답답할 수 있는 공간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하늘을 직접 만끽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매력적입니다. 되게 도심 속에서 같이 제주도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어디 놀러 온 것 같이 힐링도 되고 네, 재미난 네, 셀프 촬영도 해봤지만 되게 재밌는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의료경영학을 전공한 찬희 씨는 제주도 여행을 즐기다가 카페까지 열게 됐다는데요. 오늘의 추천 메뉴는 뭘까요? 저희는 제주에서 산지 직송한 무농약 유기농 그런 제철 과일만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 제철 과일이 청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담근 청귤청 에이드와 그 제주도의 상징인 현무암, 한라봉 다쿠아즈를 제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는 물론 카페 메뉴까지도 제주도를 아이템 삼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한데요. 상큼한 청귤청 에이드와 처음 들어보는 현무암 다쿠아즈까지 맛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이게 나왔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우면서도 폭신한 다쿠아즈. 프랑스 과자에 제주도를 입힌 셈인데요. 여기 메뉴가 제주도 하면은 떠오르는 특색 있는 메뉴들로 가득해서 되게 신선하고요. 디저트들도 커피랑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디저트들이라 만족합니다. 분위기가 휴양지 같은 느낌이어서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이야기도 나누고 있으면은 힐링도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정된 직장 생활을 접고 자신이 원하는 길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해가고 있는 전찬희 씨.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께서 가맹 문의를 주시는데 아직까지는 이 가게에 집중을 하고 싶어서 이 가게를 조금 더 발전시킨 후에 브랜드화를 시켜 2호점, 3호점을 차려 손님분들께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조금 더 힐링을 하고 가실 수 있는 사랑받는 공간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 자신만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개성 만점 공간에서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젊은 카페 주인장들. 그들의 열정과 도전 정신이 만든 카페에는 오늘도 새로운 추억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네, 네. 자매가 꾸민 디자인 카페와 또 청주 속의 제주를 느낄 그러니까요. 수 있었던 정말 이색 카페. 네네. 두 카페 모두 여성들의 마음을 공략한 여심저격 카페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벌써 사진들 많이 찍고 계시잖아요. 근데 네. 보면서 느꼈던 게 두 곳 다 사장님들이 젊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요즘 보면 카페 사장님들이 젊은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한번 카페를 해봤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 인터뷰 때도 나왔지만 뭐 바리스타부터 제과제빵까지 한 6, 7년을 저렇게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이른바 뭐 지게 창업을 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다행히 또 손님들 취향에도 잘 맞아서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입소문으로 이렇게 소문 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 사실 이제 카페를 차리려는 분들이 생각해보면 이제 커피는 기본적으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그렇죠. 이제 플러스해서 어떤 것들이 이제 손님들을 끌 수 있을까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제 오늘 보여드린 두 곳의 카페도 사장님들이 그런 면에서 참 많은 고민, 애쓴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보였습니다. 네. 나만의 개성으로 차린 카페들 꾸준하게 손님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도 많은 분들 찾는 카페 되길 응원하겠습니다. 네. 아우 카페 보고 오니까 커피 마시고 싶네요. 그러네요. 예. 네. 자, 저희는 카페로 떠나는 대신 여러분께 퀴즈로 좀 아쉬움을 달래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네. 내드리죠. 오늘의 문제입니다. 가벼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을 이르는 말은 무엇일까요?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카페, 2번 수락관, 3번 뷔페, 4번 방앗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가벼운 식사, 가벼운 차를 마실
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저 중에 한 곳은 뭐 모든 걸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함께 보내주실 주제 문자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 어떤 것들이 정말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죠. 그쵸? 혜선 씨는 특별히 지금 뭐 좀 떠오르는 디저트 있어요? 저는 단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막 케이크 종류 있잖아요. 케이크 당근 종류. 케이크 이런 거. 당근 케이크. 아메리카노와 함께 먹고 좋죠. 싶네요, 지금. 저는 티라미수가. 티라미수 맛있겠네요. 말만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네. 자, 이렇게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까지 정답과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전에도 한두 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포츠 클라이밍 요즘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벽을 타고 올라가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네네. 많이들 도전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해안 절벽을 올라가 본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궁금한데요, 저도. 이른바 해안 절벽, 해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어떤 기분인지 함께 느껴보시죠. 폭풍 흥이 영화 엑시트. 그리고 영어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꿀잼 스포츠 클라이밍. 지금 보시는 장면은 엑시트 주인공들이 탈출을 위해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단한데. 자, 클라이밍을 위한 초급 가르도 나와주고요. 그런데 울산에 이 엑시트를 뛰어넘는 스파이더맨들이 있다. 심지어 그냥 벽이 아닌 해벽을 오른다. 와우. 이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어우, 진짜 멋지다! 경치도 좋고 기분 좋습니다. 딱 트에 있는 느낌 있잖아요. 되게 시원한 느낌. 마지막 여름을 시원하고 멋지게 장식할 이들의 힘찬 도전. 울산의 해벽 클라이버들을 만나러 렛츠고! 북구 중산동, 이른 아침 8시부터 부지런히 운동 산매경에 빠진 이들이 있다. 으아, 밝은 육보수. 묵묵히, 엄격, 근엄, 진지한 표정으로 벽을 타고 있는데 대장님, 이 운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지금 하는 스포츠는 이제 클라이밍이라고 이제 자연암벽을 타는 건데 이제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이제 잡을 수 있는 암벽이나 홀드 같은 거를 손으로 잡고 발로 밟아서 밸런스를 잡으면서 올라가는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라이밍은 2020년 도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최근에는 영화 엑시트 주인공들이 클라이밍을 하면서 더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클라이밍에서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정해진 루트를 따라서 한 15m 높이 정도에 올라가는 이제 리드라는 종목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해진 한 9개에서 한 15개 정도 홀드, 지정된 홀드만 사용해서 올라가는 볼더링이라는 종목이 또 있고 그리고 이제 육상에서 뭐 100m 달리기처럼 그 15m 벽을 누가 더 빨리 올라가는지 그렇게 이제 승부를 가르는 총 세 종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실내 암벽장에서 주로 하는 클라이밍은 리드 클라이밍 스타일인데요. 이렇게 열심히 실내 암벽장에서 실력을 쌓은 다음 3개월 정도 지나서 자연 암벽 클라이밍을 시작합니다. 클라이밍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들의 동호회는 총 15명 정도로 구성되었고요. 클라이밍 경력은 다들 오래됐지만 작년 3월부터 해벽을 타기 시작하면서 꾸준히 다양한 지역의 해벽을 정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해벽 클라이밍 모임 장소로 이동해 볼까요? 아니, 지금 네. 어디로 지금 가시려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제 실내가 아니고 이제 저 바닷가 쪽에 있는 멋진 해벽에 야외 등반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출발할 겁니다. 오늘 해벽 등반 장소 이동 시간은 2시간. 7번 국도를 타고 도착한 곳은 영덕 블루로드의 축산항. 오늘 날씨는 구름이 많아 해벽 타기도 딱 좋은 날씨인데요. 제군들의 발걸음도 매우 가볍습니다. 그리고 오늘 정복할 해벽, 5m를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스케일. 너무 거대한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정복하죠? 영덕 블루로드는 처음 도전해본다는 오늘의 주인공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데요. 밖에 야외에서 네.
자연 벽을 이렇게 타본 적 있으세요? 아니요, 인공 암벽만 타보다가 자연 암벽은 처음으로 와봤어요. 아, 지금 엄청 열심히 보시는데 어때 보여요? 약간 설레기도 하고 어떤지 되게 궁금해요. 클라이밍은 타이밍이 생명, 신속하게 러프를 연결하는 퀵 로드와 줄을 단단하게 고정할 그리그리. 그런데 아무 해벽이나 타도 되는 건가요? 산악회나 이런 연맹에서 등반을 할 수 있게끔 이제 개척을 해가지고 특별히 인위적으로 벽돌에 뭐 구멍을 뚫든지 잡을 수 있게 만들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긴 돌만 잡고 올라갈 수 있게끔 돼 있는 벽을 개척한 곳만 우리가 클라이머들이나 산악회에서 등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높이 높이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암벽의 성질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하고 본격적인 해벽 등반을 시작합니다. 이제 선등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선등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그 모임 중에서 이제 제일 경력이 많으신 등반가가, 클라이머가 먼저 이제 줄을 매달면서 올라가서 이제 확보줄을 걸어놓고 다음 경험이 좀 적은 회원분들 올라갈 수 있게끔 미리 줄을 걸어서 안정적이게 확보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코스에 첫 선등자로 나서게 된 클라이밍계의 에이스. 아무리 선발대가 미리 파악을 했지만 몸에서 긴장감이 흐르는 건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거미처럼 민첩하고 날렵하게 올라가는 김준현 대장. 이때 줄을 잡아주는 빌레이의 역할은 더더욱 중요한데요. 잠시라도 멍때리면 바로 추락할 위험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연 무사히 선등자 역할을 성공할 것인가? 정상이 오를수록 저리 오는 판. 결과는 대성공! 역시 팀의 에이스답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해벽 등반을 하는 클라이머 입문 3개월 차 임아름 씨. 긴장한 그녀를 위해 김준현 대장이 천천히 코스를 설명해 줍니다. 난이도는 지금 한 제가 보통 자연벽이 5.8에서 그 위에까지 계속 난이도 올라가는데 상중을 하면은 약간 이제 중하위 정도. 근데 중하위 정도라도 약간 초급자라도 조금만 근력 있고 조금만 다리만 잘 쓰게 되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코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아직 미숙한 부분이 많기에 안전 장비를 꼼꼼히 착용하는 임마름 씨. 예비 소방대원이 될 그녀는 클라이밍이 너무 좋아 매주 열심히 연습을 했다는데요. 과연 아름 씨는 첫 해벽 클라이밍에 성공의 나팔을 불게 될 것인가? 어때요? 좀 자신 있어요? 아니요, 자신 없어요. 근데 한번 해보려고요. 파이팅! 그녀의 첫 해벽 클라이밍. 보기만 해도 아찔한 높이. 3개월 만에 이 높이를 다치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그러나 걱정 따윈 필요 없어. 엄청난 속도로 올라가는 아름 씨. 오, 이거 햇병아리가 아닌 완전 튼튼하게 자란 수탉 수준의 실력인데요. 오호, 여유 있게 웃음소리도 깨르르 내주고요. 이 현장을 실시간으로 관람하는 동료들은 응원의 기운을 보냅니다. 왼쪽으로 누워가지고 저기 다리 걸어라. 드디어 정상 도착. 오직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환상적인 풍경. 이야, 아름 씨 덕분에 여름의 마지막을 시원하게 장식하네요. 아찔한데 멋있군요. 축하합니다, 아름 씨. 감사합니다. 줄을 다 빼기세요. 아니, 어땠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어떤 점이 좀 재밌었어요? 암벽은 잡히는 느낌도 다르고 너무 약간 자연 암벽이라서 인공암벽보다 훨씬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올라가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이들의 도전은 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된다. 어떤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이라 할 만큼 위험해 보이지만 한 손 한 손 내딛는 손끝에 도달하는 바위의 감촉과 정상 위의 짜릿함은 말 그대로 금상첨화. 울트라 슈퍼파워급 엔진 장착. 높이 드높이 하늘이 닿을 때까지 올라간다. 대단하다, 대단해. 이러니까 다들 해벽을 타는 거겠죠. 그렇다면 해벽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높이 올라가면 왠지 짜릿한 느낌, 그런 느낌 때문에 이런 데가 해벽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바다가 보이니까 시원한 느낌도 들고요. 특히 올라가서 바닷바람이 싹 부를 때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부산 해벽 클라이머 파이팅! 오! 남들이 보기에는 위험하고 힘들기만 한 도전이라 하지만 한 발 한 발 내딛는 절벽 사이로 해낼 수 있다는 용기와
정상에서만 느낄 수 있는 짜릿함으로 해벽 클라이밍의 매력에 풍덩 빠져보세요. 앞으로도 이들의 멋진 도전은 계속됩니다. 네, 아우 멋지고 대단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저기 있는 길도 각도가 조금 있으면 안 올라가기도 그러니까요. 하는데 저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해안절벽이 뭐 그냥 절벽이 아니라 그냥 시간이 만들어놓은 어떻게 보면 풍경 같은 한파의 멋진 곳이잖아요. 네. 거길 또 이렇게 사람이 올라가니까 그 자체가 아주 그림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포츠 클라이밍 입문 3개월 만에 해벽에 도전한 그 여성분이 네, 정말 대단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었는데 한번 올라갔다 오면은 뭐 못할 게 없을 것 같아 생각이 드네요. 뿌듯하고 뭐든 네.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체력도 대단하시고 용기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이렇게 성공하고 나면 스트레스는 정말 화끈하게 그러네요. 제대로 풀 수 있는 것 같은 네. 그런 해벽 클라이머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아침엔 퀴즈 이어서 바로 내드리겠습니다. 네, 가벼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을 이루는 곳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네. 문제입니다. 보기 1번 카페, 2번 수락관, 3번 뷔페, 4번 방앗간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네, 우리가 가볍게 들려서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곳입니다. 네. 정답 문자는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내가 좋아하는 디저트 반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디저트 종류가 정말 많아요. 네. 뭐 여러분들의 디저트, 완소 디저트 뭐 인증샷과 함께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조금 전에도 저희가 뭐 해벽 클라이밍도 봤습니다만 이제 점점 선선해지면서 운동하기 좋은 계절 가을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전으로 좀 떠나볼 텐데요. 네. 대전으로 가시면 아주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곳이 하나 있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운동하면 보통 체육관 뭐 이런 데 떠올리실 텐데 네. 대전에서는 지하철역으로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잠시 후에 만나보시고요. 네. 자, 그 전에 제주도를 한번 먼저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뭐 어디서나 언제나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자, 이곳으로 가시면 남들과 다른 사진을 좀 찍고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별난 사진관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아, 사진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다 밋밋하냐? 아, 밋밋해. 그치, 부들아? 안 되겠어. 특별한 사진관을 찾으러 가야 되겠어. 가자, 부들아. 평범한 사진은 이제 그만? 난 이제 특별한 사진만 찍는다. 한 장에 녹아든 다양한 즐거움. 별난 사진관들로 지금 초대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역리에 위치한 오늘의 첫 번째 장소. 최근 인생샷 명소로 급부상하고 있다는데요. 소문대로 입구부터 다양하고 많은 소품들이 시선을 압도합니다. 색다른 시간, 특별한 감성을 책임질 이곳. 셀프 촬영도 문제 없습니다. 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푸동푸동하고 정말 예쁜데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다양한 컨셉을 사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형 전시관입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떡하죠? 저 혼자 와가지고 찍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팀장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가 삼각대를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셀카봉을 무료로 대여를 해주시면 저처럼 혼자 온 사람도 혼자 찍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럼요. 같이 찍으러 가보실까요? 네, 같이 가보시죠. 사진 찍기 전 들려야 할 곳은 바로 의상실. 컨셉과 시대를 초월하는 다양한 옷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꾸밀 수 있지만 너무 다양해 행복한 고민이 묻어나는 공간. 우와, 옷 정말 많다. 역시 컨셉 스튜디오라고 하더니 경성 옷도 있고 교복도 있고 웨딩드레스도 있네. 뭐 입지? 다 입고 싶은데 나 뭐 입어야 되지? 아, 이거 입어야 되나? 아, 이것도 이쁘고. 찾으세요. 아니, 컨셉이 정말 많다고 들었는데 도대체 뭘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활발한 교복을 입고 촬영하시기에 아주 좋을 듯 싶은데 어떠세요? 그럼 제가 이렇게 세트로 한번 입어볼게요. 네. 아우, 오늘 제대로 물 만났네요. 지나온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사진 스튜디오. 이곳의 장점 중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비싼 스튜디오 대여 없이 저렴한 가격에 예쁜 사진을 남길 수 있다는 건데요. 공간은 물론 의상과 메이크업까지 제공이 됩니다.
컨셉 스튜디오 와서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여기 생각보다 너무 잘 돼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저는 이제 육지에서 친구들이 참 많이 와요. 그러니까 많이 오면 여기를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지금. 평소에도 사진을 많이 찍지만 이런 데 와서 사진 찍으니까 조금 더 좋은 것 같고 애가 좋아하니까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예쁜 옷 입고 예쁜 방에 가서 사진 찍으니까 좋아요. 레트로 감성을 느꼈다면 이번엔 컬러 테라피 해보실까요? 자신에게 맞고 좋아하는 색을 찾아 사진을 남길 수 있는데요. 색에 맞춰 꾸민 방에서 마치 화보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아, 나도 같이 찍자! 하나, 둘, 셋, 캐파! 우리 완전! 마치 우리가 다 중학교 1학년이 된 듯한 느낌인데 평소에도 이렇게 사진 많이 찍어요? 네,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가서 많이 찍어요. 친구들이랑 찍었을 때 어떤 방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교복을 입었는데 거기서 교실에서 사진도 찍고 같이 노니까 되게 잘 어울리고 예뻤어요. 다양한 시대의 멋과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이곳, 하루를 특별한 기억으로 장식해주는데요. 나의 예쁘고 다양한 모습들을 만날 수 있어 기분 전환에도 굿! 이렇게 다양한 컨셉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또 누구나 연예인이 된 것처럼 화보 모델처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요. 아, 우리 부들이도 이런 사진 하나 찍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려동물 사진, 걱정 마세요. 이것은 제주도 최초의 반려동물 전문 사진 스튜디오인데요. 사랑스러운 동물과 색다른 추억을 만들고 싶어하는 반려인들에게 인기 만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곳이 반려동물 스튜디오라고 해서 왔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주도 최초 반려동물 스튜디오예요. 반려동물 스튜디오 하면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강아지나 뭐 고양이, 반려동물들 같이 뭐 견주분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만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반려동물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튜디오를 만들게 되셨어요? 증명사진 스튜디오 이런 거보다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사진을 찍는 스튜디오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우연히 지인의 반려동물을 찍어주게 된 진섭 씨.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 소중한 추억이 되는 사진을 보고 반려동물 전문 사진관을 열기로 결심했다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촬영하고 나면은 작업을 하시면 바로 받아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뭐 급하신 사진이나 뭐 여기서 좀 기다리시는 분들은 직접 바로 작업해서 보여드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촬영하고 돌아가시면 작업을 다 해서 그 다운로드 링크를 문자로 배송해드리거든요. 그럼 A컷이랑 나머지 B컷도 전부 원본을 드리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예쁜 사진을 남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팁이 있다죠? 팁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 미용 같은 경우는 미리 한 일주일 전에 해주셔야 자리가 이쁘게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조금 막 울퉁불퉁한 건 제가 또 포토샵으로 만져드리기도 하니까 그건 괜찮고 그리고 강아지랑 견주분이랑 커플 아이템이나 뭐 색깔 같은 걸 맞춰주시면 되게 사진이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강아지가 앉아나 기다려라 할 수 있으면 사진 찍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을 남기고픈 가족의 마음을 담는 사진.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순간을 위해 옷도 맞춰 입고 예쁘게 치장을 합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는데요. 기다려. 아, 놀라는 애들도 있어요. 아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좀 이렇게 빵빵 터뜨릴 테니까 익숙해지게. 아이고, 이뻐. 아이고. 여기 간식. 여기? 금방? 금방? 간식? 여기 있네. 금방 앉아. 오, 지어주세요. 좀 더 많은 배려와 인내가 필요한 사진 촬영. 하지만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담은 사진은 두고두고 간직할 추억이겠죠. 촬영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반려동물들이 주인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낯설어하지 않도록 배려하면서 행복한 표정을 빠르게 잡아냅니다. 강아지하고 같이 사진을 찍으셨는데 어떻게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남길 바라세요? 이제 아무래도 반려견이라는 것이 이제 저의 인생 끝까지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저 인생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인생도. 그래서 이제 서로한테, 사진이 남는 것처럼 뭐 이번 생이든 다음 생이든 끝까지 좀 마음속에 서로가 남아있으면 좋겠어요. 사진 찍는 일이 일상이라고 할 만큼 편하고 많아진 시대.
특별한 곳에서 추억이 되는 사진으로 기억의 한 페이지를 따뜻하게 수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찰칵! 특별한 사진관으로 놀러오세요. 4차 산업특별시 대전 지하철 역사에 가면 과학도시 명성에 꼭 맞는 최첨단 과학 프로그램으로 운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들 하잖아요. 네. 대전 시민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가상현실과 스포츠가 만나 더욱 즐겁게 운동할 수 있는 지하철역.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지하철역으로 지금 운동하러 갑니다. 선선한 바람이 가을을 재촉하는 계절. 무더운 여름 동안 밀어놨던 것들을 꺼내보게 되는 요즘인데요. 저는 운동이 떠오르더라고요. 이제부터 또 여름도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운동을 해야 될 텐데 주변에 가깝고 재미나게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없을까? 창규 씨, 지하철역으로 가봐, 지하철역. 지하철역에서 운동을 한다고요? 차랑 내리랑 운동은 되겠지만 지하철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나? 그러면 일단 지하철역으로 가볼까요? 대전 도심을 막힘없이 통과하는 도시철도. 과연 그곳에 뭐가 있을까? 경쾌한 제 발걸음 보이시죠? 어떤 운동이 저를 반겨줄까 기대하며 찾아가 봅니다. 야,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오긴 했는데 여기서 무슨 운동을? 탁구장이 있는데요? 아, 얘기했던 운동이 이거였어요? 서대전 대거리역 탁구장은 동호인들 사이에서 이미 유명한 곳입니다. 2013년부터 현재까지 시민들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죠. 야, 치열한 대접전 명승부였습니다. 와, 실력들이 상당하시네요. 거의 실력들이 어느 수준 구분 됩니다. 지금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이용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게 월 한 700명 정도. 그래도 이제 하루 일을 하면 3, 40명 정도 이렇게 좀 이용하고 있습니다. 바깥 날씨와 상관없이 지하철 역사에선 1년 내내 운동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을 사전 예약하면 언제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죠. 와, 도시철도 역사 아래서 진행이 되니까 일단 시원하고 쾌적한 공간이고 무엇보다 실력들이 대단합니다. 선수들이. 그래서 동호회원 한 번과 한 게임 쳐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한 점, 두 점 내주기 시작하더니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임이 안 되네요. 5-10 더블 스코어. 와, 저도 예전에 탁구 좀 친다고 했었는데 어머님이 선수네요, 선수. 와, 아니, 어머니, 어쩜 이렇게 잘 쳐요? 잘 쳐요, 더 잘 치시는데. 아니, 탁구 치는데 상당히 오래 하셨나 봐요. 오래 치셨죠? 오래 치던 안 해서 그냥 취미로 쳐요. 그냥 유지하고. 취미로? 예. 여기는 자주 오세요? 예, 자주 와요. 딴 데보다는 에어컨 인상할 길에도 시원하잖아요. 그럼 겨울에는 또 따뜻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넘버원입니다. 대전 도시철도는 각각의 역사마다 테마를 정해 꾸며져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며 대전의 면면을 엿볼 수 있죠. 테마가 있는 역사를 만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4차 산업 특별도시임을 널리 알리고 과학도시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요. 저희 도시철도 이용을 많이 장려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전의 중심지 시청역에서는 어떤 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특색 있는 운동을 하러 또 다른 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이동도 도시철도로 시원하고 편리하고 좋고요. 또 어떤 특색 있는 운동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됩니다. 대전 시청역에는 지난 6월 스포츠 융복합 체험관이 문을 열었는데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암벽타기 체험장. 화려한 그래픽 영상과 함께 암벽타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파이더맨이십니다. 몸이 상당히 날렵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거라서요. 이건 암벽등반 아니에요? 네네, 그렇죠. 암벽등반입니다. 암벽등반 하면 야외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 역 안에서도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이게 새로 IT 개발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실내에서도 암벽등반을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남녀노소 구분 없이 다양한 영상으로 암벽타기를 즐기는 사람들. 스파이더맨이 되기도 하고 숲속에서 나무 타기를 해볼 수도 있죠.
여름방학 이용해서 이렇게 도서실 이용해봤는데 이런 체험 공간이 있는 걸 몰랐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알고 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체험 너무 신나게 하니까 대전 지하철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시민으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제가 직접 스크린 배드민턴에 도전해봤습니다. 실제 경기를 하는 것처럼 박진감이 넘쳤는데요. 스크린 중앙에 있는 구멍에서 셔틀콕이 튀어나오면 다양하게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스크린 게임들을 해봤지만 배드민턴 처음인데 이게 운동이 되네요. 와, 땀나. 화려한 불빛들이 반겨주는 이곳은 정부 청사역입니다. 이곳엔 4차 산업으로 개발된 AR과 VR 체험장이 마련돼 있는데요. 시중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ICT 체험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임을 하듯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어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거 알고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신 거예요? 아니, 저는 전혀 몰랐어요. 네. 친구 만나려다가 네. 막상 여기 오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VR이래. 그래가지고 하니까 체험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해보시니까 어때요? 힘들지만 재밌어요. 아, 네. 그래요? 아직 뭐 시간이 여유 있나요? 네, 아직 시간 여유 있어가지고. 그럼 한 번 더 스타트? 네. 스타트 출발합니다. 가볍게 몸을 풀 수 있는 게임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면 스트레스가 훨훨 날아가겠죠. 대전에 있는 IT 콘텐츠 벤처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시민들이 조금 더 즐겁고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게 한 공간입니다. 저희 부스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존, 에듀 존, 스포츠 존, 세 개의 존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오시면은 운동부터 게임, 교육에 대한 콘텐츠까지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정부청사역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로봇인데요. 음성인식이 가능한 인공지능 서비스 로봇입니다. 역사 안내부터 노선과 열차 시간표도 알려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야, 이 형은 또 로봇이 저를 반겨주고 있네요. 네. 로봇 아니시죠? 네, 저는 네. 로봇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이제 서비스용 로봇 나나이고요. 대전 홍보 영상을 통해 대전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하철 역사 정보와 주변에 대한 정보들을 디봇에게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차를 기다리는 사이 로봇과 특별한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사람의 표정을 읽어주며 색다른 추억을 안겨주는데요. 사람들은 열차 시간도 미루며 로봇과 놀이 산미경에 빠집니다. 도시절도를 이용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이 또 신기해하고 보니까 엄마도 옆에서 같이 좀 참여하시면서 좋아하시네요. 네.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서비스가 있어서 또 대전이 과학의 도시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가는 대전 시민들뿐만 아니라 대전을 또 찾아오는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도 또 재미있는 이벤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자 또 쉼터가 되어주는 대전 지하철 파이팅! 다채로우면서도 최첨단 4차 산업 테마 공간으로 꾸며진 대전 도시철도. 우리 동네 지하철역은 어떤 테마 공간이 마련돼 있을까요? 타커부터 AR과 VR로 즐기는 융복합 스포츠까지 시원하고 쾌적한 지하철 역사에서 건강과 재미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가을엔 지하철역으로 운동하러 가요. 네. 자, 저런 걸 보면 역시 우리 충북 지역에는 지하철 시설이 없다는 게 참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네. 자, 어쨌든 지하철역에서 운동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서 참 좋아 보였습니다. 네, 저는 정부청사역에 있는 그 인공지능 로봇이랑 게임 존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데 혹시라도 이제 대전 가게 되면 가봐야겠습니다. 인기도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비가 오거나 뭐 바람이 불거나 누구든지 갈 수 있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 바로 지하철역일 텐데요. 특히 이제 대전 지하철역으로 이렇게 운동하러 가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뭐 가까운 곳에 있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 번쯤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만 또 운동하면 우리에게는 이분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죠. 자, 표서연 선생님 나와주세요. 오늘은 몸의 근육을 동시다발적으로 사용하여 코어를 강화시켜주고 약한 부위를 더 단련시켜주어 몸을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동작 오버헤드 스쿼트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수건을 이용해서 동작 배워볼게요. 매트에 서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발은 골반 넓이만큼 넓혀주신 후에 발을 살짝 바깥쪽으로 열어주시고요. 양손에 수건의 끝을 잡아주실게요. 양손 천장 위로 올리며
팔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호흡을 마시며 우리 힙을 뒤로 쭉 빼서 무릎을 구부려 투명 의자에 앉듯이 앉아줍니다. 내쉬면서 허벅지랑 엉덩이 힘을 써 올라오고요. 마시면서 힙을 뒤로 쭉 빼서 앉고 내쉬며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동작 반복해주시고요. 동작을 하는 동안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도록 힙을 뒤로 빼서 앉아주시고요. 팔이 자꾸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어깨를 끌어내리고 등을 조이며 동작을 해줍니다. 등허리가 구부정하지 않게 허리는 더 꼿꼿이 세워주실게요. 호흡을 마시며 무릎을 구부려 힙을 뒤로 쭉 빼서 투명 의자에 앉듯 앉아줬다가 내쉬는 호흡에 허벅지랑 엉덩이 힘을 쓰며 쭉 끌어올려 힙을 조여줍니다. 다시 마시면서 투명 의자에 앉고 내쉬며 위로 후 동작 반복합니다. 동작을 하는 동안 팔이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광배근을 조이며 반복해 주실게요. 무릎이 발끝보다 나아가지 않도록 주의하고요. 허벅지와 엉덩이에 좀 더 집중하며 동작 반복해 주실게요. 우리 이 동작을 15번씩 3세트 반복해 주실게요. 자, 표소연 선생님과 함께는 1분 홈트 잘 만나보셨습니다. 네. 자, 바로 이어서 저희는 이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늘 문제가 가벼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소규모 음식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했는데요. 저도 1번 카페였습니다. 네, 자, 저희가 두 분을 뽑아봤네요. 휴대전화 뒷번호 0546님, 9744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546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인증샷과 함께 네. 손녀 딸들과 카페를 다녀왔지요. 블루베리 케이크에 우유 한 잔에만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지요. 강추합니다. 하시면서. 네. 아이들도 블루베리 케이크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게 아마 블루베리 치즈케이크일 거예요. 되게 새콤달콤하고 맛있거든요. 역시 전문가. 디저트 쪽은 이름만 거의... 들면 알죠. 제가 가장 최애하는 케이크 중에 하나입니다. 딱 보면 안다. 공보사령님. 네. 덕분에 맛있게 잘 봤습니다. 네. 자, 9744님. 저는 공복에 모닝커피를 특히 즐긴답니다 하시면서 사진 역시 보내주셨어요. 네. 요즘은 직접 만든 요거트와 블루베리 잼에 새싹 보리가루를 뿌려서 커피와 같이 먹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셨는데 여기도 이제 블루베리가 들어가는데 그러네요. 요거트에 새싹 보리가루까지 좋아 보입니다. 네. 저도 사실 이렇게 공복에 모닝커피 촥 먹으려고 싶은데 위가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왜 공복에 맞아요. 커피는 조금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사진으로만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상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하시면 이제 월요일 순서 마칠 시간인데요. 살다 보면 참 역시 뭐니 뭐니 해도 건강만큼 중요한 거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한 번이라도 우리가 잠시 건강을 잃어보신 분들은 맞아요. 더 뼈저리게 느낄 텐데요. 네. 자, 우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올바른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행사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백곡천 둔치에서 열리는 진천 건강방 박람회인데요. 네. 어린이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박람회라고 합니다. 네. 생애 주기별로 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고요. 건강 정보 역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되시면 온 가족이 함께 좀 기분 좋게 또 가셔서 건강 검진도 좀 받아보시고 건강 정보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마이맨션에서는요. 도심 속의 소형 주택 두 번째 이야기죠. 네네. 집 내부와 건축비 알아보고요. 건강 뷰티뷰티에서는 임신 중에 경험할 수 있는 외과적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마이미션 보니까 지난주에 도심 속 주택 주로 외관만 이렇게 빙 둘러서 봤던 이제 그 안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마이미션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M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친환경 도자기 젠 코리아 플라워 파크에서 상품을